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여권 내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긋자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원내외 당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는데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한다는 것이 당론이었지만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러자 아침 회의가 끝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곧바로 이 특별감찰관 추진이 원내 사안이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원내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일이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당대표가요. 원내든 이제 원내든 다 뭐 관여할 수는 네. 할 수 있다는 봐요. 그거는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 말이 맞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원외 대표를 하더라도 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원내 사안에 대해서도 뭐 당대표가 관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문제는 이제 이거 절차죠. 관여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지금 당론은 북한 인권재단의 그 이사를 8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하고 이제 같이 하자는 당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저는 좀 절차를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제 충분히 숙의해서 이렇게 당론을 바꿔야 되니 의원총회를 한번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봅시다. 네. 이렇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지시하듯이 그냥 무조건 연기하지 말고 추천하자. 이런 데 그 절차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실 어제 기자들에게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전에 들은 바는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친한계와 친윤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질적인 건 결국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또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서 권한이 있니 없니 가지고 지금 설전을 벌이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감정적인 싸움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의미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뭐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의논이 없어 라고는 하지만 사실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이 논의 자체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나오면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늘 있어 왔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한동훈 대표가 새롭게 일으킨 논란이 아니라는 점을 두고 본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한동훈 대표의 어쩌면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원외대표라는 점을 좀 꼬집은 부분은 좀 감정적으로 또 더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또 한동훈 대표가 바로 원내와 원외를 모두 통화하는 것이 당대표의 권한이다라고 맞받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갈등 더 증폭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는 원내외를 다 통할한다 이렇게 네.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시 한번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입장을 물어보니까 노 코멘트다 이렇게 더 이상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당대표, 원내대표의 권한이 어디까지이냐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정말 점입과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이 사안이 한동훈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대표를 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뭐 당원 단계로 해석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핵심 과제인 것인데 서로 간에 변죽만 울리는 뭐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본질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도입을 놓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와 뭐 친인척들을 감찰한다고 해서 성난 국민 민심이 잠재워지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사실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이제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아왔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도 당연히 도입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욱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이러한 어떤 권한을 놓고 벌이는 어떤 신경전 이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될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이제 그 특별감찰관은요 굳이 친윤 친한 이렇게 대립할 이유가 없어요. 네. 대통령께서도 조건 없이 이제 이거 받아들이겠다 막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제 이제까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 너무 안 하니까 법 만들고 나서 이게 지금 몇 년째 8년째 공석이잖아요. 이걸 같이 좀 하자 이런 이제 취지로 연기가 됐던 거고요. 뭐 민주당이 굳이 그렇다면 뭐 저는 얼마든지 그 국민의힘 스스로 연기하지 말고 이번에 그 추천하는 게 맞다 봐요.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의원총회 하면 네. 이거는 이제 그 친한 친윤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다음에 법에도 분명히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과연 받을까 이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안 했어요. 문다희 씨 이거 있었으면 이게 문다희 씨가 그렇게 태국으로 갔겠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안 했고요. 이번에 특별감찰관이 생기면 아마 김건희에서 특검 요구가 좀 이게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게 민주당도 썩 반응을 안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제 특별감찰관은 수석 보좌관 이상만 감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에서 라인 정리라는 거 보면 비서관이나 선임행정관, 행정관이 많죠. 네. 따라서 이게 대상도 안 되니까 아마 저는 민주당이 속으로는 이게 그 특별감찰관을 좀 이게 그 끓이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과연 이게 그 국회에서 세 명을 추천할 수 있을지 이게 그 오히려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국민의힘은 아마 이게 다 찬성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친한계의 요구에 따라서 추경 원내대표가 국감 이후에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정욱 교수님께서는 그 의총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특별감찰관 추천으로 좀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공약이고 네. 그다음에 법에도 돼 있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추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도 이게 절박하게 필요하면 계속 요구했겠죠. 민주당도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따라서 이제 그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의지가 어떨지 그게 걱정이고 뭐 국민의힘은 이제 그 지금 추천하면 세 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겁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의총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날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서 변호사님께서 뭐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사실은 속으로 꺼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해석도 나올 수 있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특별감찰관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특별감찰관 도입만으로 지금 불거진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모두 잠재울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으로 해결될 단계를 지났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받아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당의 입장을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의 의총이 만약 열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특별감찰관 도입 쪽으로 무게가 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마저도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은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에 불편한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별감찰관 추천 원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이 발언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요 너무 이제 그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예스나 노나 이게 예스냐 노냐 이렇게 답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검사 오랫동안 하는 게 시각에 유죄냐 무죄냐 흑이냐 백이냐 이게 예스 노냐 이렇게 답을 이게 됩니까? 그럼 이게 7명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하시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빨리 답하시오. 이렇게 대통령이 억발질을 되겠습니까? 실제 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의혹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금도 자제하고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공감이 가고
오히려 마음을 아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걸 예스 노를 어떻게 대답해라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 김건희사 라인도 그 이유와 이름을 좀 소상하게 적어서 주면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좀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건의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명태균 씨나 이 문제도요. 대통령이 그 관계를 김정희 위원장 그때 단일한 만났다가 나는 일찍 정리했고 우리 그 집사람은 좀 이게 인간적으로 좀 이게 늦게까지 소통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대답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도 이게 마치 뭐 빈손으로 아무것도 이게 홀대한 것처럼 원탁 탁자 하나 가지고 이게 계속 지금 대통령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끝나고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만찬이 저는 좀 섭섭할 수 있지만요. 그러면 이게 본인에게 22명, 1명 모아놓고 이게 세과시하는 이거는 이게 똑바로 겁니까?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총구를요. 자꾸 이게 대통령실로 향하면 안 돼요. 옛날에 총선까지 이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 이 총구를 왜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심판, 윤김 심판 이렇게 바꿉니까? 이 총구를 빨리 이게 그 적적으로 외부적으로 이게 돌려야 된다 봅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께서는 집권 여당 대표라는 네. 정체성을 한동훈 대표가 가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장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결국 당대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얘기는 정체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에 좀 불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얘기,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표 어떤 정체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갈등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이 쓴소리를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 때문이고 민심에 호응하고 민심에 부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용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의 어떤 프레임에 함께 말려들어가서 네. 용산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사안이라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갈등 봉합의 모멘텀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앞으로 결국 국민의 민심이 여론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행정관급 참모들 사이에서도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 대표가 추정성 편가르기로 인사 조치를 언급한다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거죠. 이번에 옛날에 전당대 할 때 원희룡 후보입니까? 그 완전히 뭐 처가댁에 진영구 장인어른이나 부인 이 라인으로 이게 공천 이럴 때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경로 본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혜란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춘천에 공천 받을 때도 그분 학원대 그분의 시아버님하고요. 한동훈 장관 대표의 그 장인어른하고 같이 그 조평사 파함유도 같이 그 있었잖아요. 이런 게 라인 공개하면 본인도 이게 좀 억울해 할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라인을 공개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송파에 예비부 놓던 지금 인사비서관실에 있는 김모 젊은 행정관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김건희에서 핸드폰도 모른대요.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 김건희 라인이니까 정리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쉽게 끝장내야 되는 겁니까? 또는 이게 그 황모라는 분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알았대요. 40년 지인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 김건희사하고 어떻게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40년 지기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라인이래. 또는 이게 뭐 젊은 청년 당하다고 온 우리 강모 씨 있잖아요. 뭐 음주는 한 게 있었지만 이런 것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러니까 이게 젊은 행정관들이 제가 몇 명 전화해봤더니 막 울분을 토하면서 강력하게 이게 봐봐도 이게 얼마나 허이냐. 어디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같은 거 들고 와서 대통령한테 잘라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찌라시 들고 이게 만약에 도곡동 7명이네요. 뭐 누구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라면 이게 좋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좀 대표답게 좀 이게 진중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 직접 행정관들하고 통화도 해보셨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장윤주 변호사께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인적 쇄신을 대표가 요구를 했지만 사실 대통령실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임명권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쾌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뭐 이른바 뭐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어떤 인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권 내부에서 아무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한동훈 대표 혼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만의 뭐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시중에 어느 정도 이런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민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나름대로의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어찌됐든 지금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민심들을 대통령께 전한다라는 입장에서 당대표를 좀 존중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한다라고 불쾌하게만 생각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친윤계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과의 대화 다음 날부터 측근들을 동원해서 대화 내용을 흘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오늘 아침 최고위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친윤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비판적 발언들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대통령하고 이제 그 면담을 하는데요. 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만났으면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대통령하고 만나기 직전에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답을 그렇게 빨리 해줘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거야말로 그 이재명 대표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대통령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나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협박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면담 전에 굳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겠다? 이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면담 끝나고도 그래요. 뭐 걸어올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 갑자기 번개 튀어나온다는데 의원들 모아서 세과시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불러서 이거는 저는 그건 섭섭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니까요. 그렇지만 대통령 딱 만나자마자 항의하듯이 우리 개파 한 20명 모아가지고 그 특검법이나 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섭섭한 게 있을 수는 있다 보는데 그렇지만 본인이 또 지켜야 될 검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대등한 자리 저는 아니라 봅니다. 뭐 옛날에 뭐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뭐 윤석열 때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 당대표가 부하라고는 안 하더라도 당에도 1호 당은 2호 당 서열이 있는 거예요. 전체 국민이 뽑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당원하고 여론을 뽑은 게 당대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같습니까? 같습니까? 저는 왜 집권 여당입니까?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좀 더 예의와 품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뭐 이런 논란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입장에서야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는 것 금도를 넘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또 친한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그 면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너무 홀대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뭐 원탁 뭐 테이블 얘기 나왔지만 원탁 테이블을 요구했지만 뭐 그런 부분이 무산되었다든지 뭐 자리 배치라든지 그리고 이른바 3대 요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홀대하고 당대표로서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격앙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누가 먼저 홀대를 했다, 누가 먼저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뭐 이것을 지금 따질 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들을 봉합해서 국민들께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뭐 경쟁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께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크게 공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 한 대표 비판을 이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예정된 만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시기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홍준표 시장과는 예정된 만남이었다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 예정된 만남이 시기적으로 좀 미묘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이주일 미룰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미루지 않고 그대로 만남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묘한 시점에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라고 한다면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아직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이른바 저격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세게 비판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바로 SNS를 통해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뭐 저격하는 듯한 그런 글들도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이것 자체로도 뭔가 좀 압박을 하고 또 세를 결집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뭐 그 점은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이게 모임은 이미 다 예정돼 있던 거니까 큰 의미는 이제 없다고 보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 촐랑대는 가벼움 이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촐랑대는 가벼움이라고 지적했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 가장 그 세 가지 요구 중에요. 김건희에서 라인 정리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이게 그 1호 김건희에서 라인은 누굴까? 1호 김건희사 라인이 누굴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원래 원조 김건희사 라인이다. 전해 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갑자기 일약 법무부 장관이 됐을까요? 본인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제가 총장 때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하는 것도 옆에 제가 여러 번 본 적도 있어요. 그때 김건희사하고 한동훈 대표 얼마나 몇십 통인지 몇백 통인지 모르겠는데 카톡을 얼마나 주고받고 김건희에서 어디 갔다 오면 넥타이 두 개 사오면 꼭 하나를 한동훈 대표 주십니다. 그런 김건희에서 친분이 있어서는 당대표도 가고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다 잊었습니까? 물론 정치인이 꼭 말만 하면 국민하고 배신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인간적인 배신은 권장되는 겁니까? 그거 다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인간적인 배신도 안 하고 국민하고 배신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에 한동훈 대표가 이성근에게 김건희 여사 덕이 저는 절대적으로 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한 몸이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중앙지검장 할 때 차장 끌어주고 총장감에게 반부패 부장 시켜주고 대통령이 되니까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이래서 이게 오늘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본인이 그 생각 안 하고 지금 근거도 없는 아까처럼 찌라시 수준 가지고 김건희사 라인이 정리해라. 그 젊은 행정관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전해보니 진짜 원조 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원조 라인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사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서 이 자리까지 와놨고 자기는 정리 안 하고 그러면 후배들만 이렇게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홍준표 시장은 촐랑대는 가벼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면 수정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재차 특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추천이 아니라 특검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이미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버렸습니다. 감찰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당에서도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도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특검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가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특검법이나 이게 제3자 추천위가 합의되면요. 이거는 이제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겁니다. 최악의 자충수. 이렇게 되면 이게 보수가 완전히 그냥 공멸하면서 이게 괴멸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검이 되면 한동훈 대표도 그냥 무사하게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압수수색이나 공청 과정에 모든 의혹들 수사를 보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에서 특검이 되면요. 그다음에는 바로 한동훈 특검입니다. 그게 조국당의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아직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최악의 자충수다. 이걸 경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